네, 안녕하세요. 회그린TV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말씀드려요? 좋은 본보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때 보는 그런 예시 같아서 한번 올려봅니다. 항상 여기서 작업을 하니까요. 보세요. 노랗게 떨어졌죠?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여기는 보기가 싫어요? 근데 떼지 마세요. 이 아이는 지금 점이 생겼죠? 병은 아니고요. 일솥 자국이나 자연스러운 노화 자국요. 그래서 더 이상 번지지 않잖아요. 땡그랗게 끝나요. 여기서 더 진행되면 얘가 구멍이 나죠? 빵꾸 뽕 뚫리죠? 그래도 두세요. 네네네. 그래서, 예, 좋은 예시 같아서 한번 카메라를 들어보았습니다. 여기도 그렇지요. 네, 여기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을 꼭 주지 않았어도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던가 해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해서 그것이 이렇게 다못 마르고 햇볕을 쬐이거나 아니면 저녁에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 요런 거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노화요. 나이가 들면, 어디 갔지? 해그린 보세요. 해그린 팔 보세요. 검버섯 생겼죠? 저승꽃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기듯이, 잠깐만요. 예, 보이죠? 이게 팔뚝에 이게 나 있는데. 요것도, 얘들도 그래요.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분갈이 하려고 두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보세요. 이 아이도 그래요. 네, 이 아이도 그래요. 예,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게 보기 싫다고 떼버리면 얘들이 몸살을 한다. 잘못하면 균을 옮길 수도 있다라는 정도. 네네네. 엄마야! 제가 또뭐 그거 촬영하면서, 엄마야! 눈이 어디로 갔겠어요? 눈이. 뿌리가 여기 저쪽에서 넘어서 걸쳐서 이쪽으로 왔길래, 뭐 이런 거는 또 살짝 정리해주면 저쪽으로 정리가 돼요. 예, 여기서 넘어가서 뿌리가 자요. 이게 뺏어요. 여기 생장 좀 조심하시고요. 네네네. 뿌리가 많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함부로 하면 또 얼마큼 이 아이들이 날지는 모르니까요. 이런 거는 생장 좀 되게 조심하시고요. 이런 정도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또 언박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메부추가 한 뿌리당 200원씩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신보혜성님이라고 계세요. 그게 신보혜성님도 유튜브 하세요.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거, 난니치님들도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K화나님이라고, 우리 남성 유튜버님인데 얼마나 그거를 그거 하시는지 모르세요. 너무 깨끗하게 잘 기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요번에 라비아타를 나눔을 받고 싶으셔가지고, 이런 거 좋은 상품 구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보내거든요. 요거는, 예, 지금 어저께 왔었던 한 벌부짜리 피였죠? 네네네. 요것도, 예, 나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 하나님도 이걸 구하고 싶었는데, 예, 가져가신다고 해서 나눔이 되었습니다. 네네. 여러분, 제가 두메부추 말씀드렸죠? 두메부추. 두메부추를 저는 저만 그거 얼마나 웃겨요. 제가 특별한 걸 발견했다고 부추를 먹기도 하지만 야생 부추네 원종 부추네 하면서 얼마나 신나서 방송을 했어요. 아이 근데 다 판매도 하시고 다 방송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예예 두메부추 그거를 샀어요. 그거를 이제 한 포기당 200원씩 하더라고요. 한 촉당.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샀는데, 그거를 또 이제 그 위에 길러서 잘라서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지 담으려고 2kg를 샀고요. 그 다음에 심으려고 100포기를 샀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다음 주 중에 온대요. 이거는 문경에 우리 언니, 해그린 언니 보내준 거 아시죠? 해그린, 별그린, 달그린 보내주신 물개들이 이제 잘 저지른다, 일을 저지른다고 저지리 언니 이러잖아요. 해그린도 저지리 잘하잖아요. 그 언니가 일반 부추 꽃하고 씨가 있는 것을 이렇게 채취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혹여나 다른 또두 분이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니가 친언니가 좀 보내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그냥 이런 데다가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흙을 넣어서 한 개만 심어두어도 그렇게 비상시에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꽃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해서 딱 포장을 해서 보내셨는데, 네네네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 한두 포기만 있어도 여러분, 네, 계속 비상시에 써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요거 심어주고 요거 잘라서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침을 해서 먹을 거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흙은 많이 털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그대로 심어줄 거예요. 네네네. 요 흙을 그대로. 네네네. 계속 보면 요런 한두 포기만 그렇게 심어도 그렇게 되니까 혹여 여러분 한두 분 촌에 있으신 분들은 이걸 주실 수 있지만 혹시나 도해지에 사시는 분들은 요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요거 한 포기 뭐 이렇게 요 정도 조금씩 나누면 요건 세 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언니가 이걸 다 뽑아서 보내주셨거든요. 보세요. 네. 이렇게 요거는 웬만한 조그만한 화분에다가 한두 개만 심어놔도 괜찮기 때문에 네네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또 이제 그 친정 쪽이 거기가 저 전북 쪽이 전북 정읍 쪽에 언니 한 분이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또 저희 친언니가 이거를 주신다고. 그게 친언니 밭에 있는데 친언니 밭에 있는 것도 모르고 이거를 얼마나 구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작은 건데요. 저는 구하고 싶었었단 말이에요. 요게 씨예요. 전구지 부추 씨. 꽃이 하얗게 피잖아요. 결론은 그거가 100포기가 오면 요거 한두 포기하고 그거 한두 포기하고 나눔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무료 나눔이에요. 대신에 착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요거 한두 군데서 더 오고 친언니가 주고 이러면 요거는 이것도 나는 저질이 언니가 주신 거니까 또 그 더 흙에 따라서 또 얘들이 재질이 달라서 요거는 제가 많이 할 거예요. 욕심부리고. 그래서 조금씩 나눔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하시게 많이는 못 드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요거 나눔 무료 나눔 신청을 하시면 그 두메부추가 100뿌리가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뿌리가 오면 한 이게 그거는 그러니까요 한 포기 한 촉에 200원인 거예요. 네네. 방송에 솔바의 농원 요거 하셨고 이런 이제 한 우리는 이걸 한 뭐라 그래요? 한 덩어리? 한 그 무더기가 아니고요. 요거 한 촉에 2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촉이 오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요거는 둘, 넷, 여섯, 여덟, 15촉 정도 돼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이제 15촉이면 이게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2,000원, 3,000원인가요? 그런 식으로 한 촉당 200원이라서 100촉이라기도 이거 열무더기도 안 되죠. 15촉이면 한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면은 만일에 유료 나눔을 원하셔서 댓글을 다시면 선착순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커트라인을 시킬게요. 네, 섭외하지도 마시고. 그 좀 이거 구매하는 그거 두메부추 구매하실 것 같으면 구매 그 전화번호는 있어요. 그거는 제가 드릴 수는 있고요. 네. 이것도 그 신보혜성님이 예. 그 사이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김치도 담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유튜버님이세요. 신보혜성입니다. 그거도 이제 유튜버 좀 봐주시고요. 난니치님이 방송을 말씀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셔서 깨끗하게 방송하세요. 케이화나님은, 카플레아 이런 걸 되게, 예, 남성 유튜버십니다. 깔끔하게 해서, 잘 키우시는 분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송도 구독해서 좀 많이 봐주시고요. 딸아, 네 유튜브 이름이 뭐고? 해달별이라고 우리 딸이 그냥 조그맣게 심심풀이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봐주세요. 여러 유튜브 그냥 요렇게 저렇게 재미로 봐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께서 뭐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지금은 현재는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힘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이고 해드린 좋은 꽃 소개한다고 또 나름 저질이 많이 하잖아요. 에이 돈이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이에 피면 참 예쁠 것 같죠. 저도 핀 거는 못 봤어요. 근데 이런 거 저질이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컨텐츠 개발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좋은 꽃 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네네네.
하경 작아요. 그냥 크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3-4cm, 4-5cm 활짝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만 아닌 다른 유튜버님들도 이렇게 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주시면 네네네네. 어이구 카틀레아 라비아타 루브라 T4가 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니까 좀 해주세요. 얘도 이제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얘기는 아직 안 폈어요. 저희가 지금 예, 차 한잔 하고 치과에 갔다가 해돋밥 폭풍 흡입하고 예, 또 돌아왔어요. 네네네네. 이것도 보세요. 비바채인데 이게 떨어지네요. 이 비. 아 이건 떨어진 게 아니고 제가 그랬던 부딪혀서 떨어져 버렸네요. 이건 누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연부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됐죠 이게. 환장한다 진짜. 비바채 이게 시들시들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다른 좋은 제품 여러분들하고 유료 나눔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뭐 좋아요 구독 댓글 그 다음에 이제 알림 설정 하는 거 그거 모르시면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셔서도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원래 판매하는 방송 아니에요. 나는 물건 안 살 건데 아니에요. 여기는 꼭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혜그린이 원래 처음부터 뭐 판매하는 방도 아니었었고요. 그러니까 같이 보고 즐기고 공유하기 위해서 또 좋은 거 이렇게 뭐 공동구매 뭐 유료 나눔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이거 보신다고 사셔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봐주시고 이 영상 봐주시는 것만 해도 제가 이제 이런 물건 사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저도 예쁜 거 보고 그러니까 편한 말로 컨텐츠 개발이라고 하죠.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니 도움을 주십사 하고 처음으로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신입 유튜버들이 시작을 할 때 많이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저 아닌 누구라도 참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주저리주저리 해그린이 꽃대들이 막 올라오니까 지는 속으로 좋아하면서 방송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실망을 켜려다가 바닷가에서 너무 햇볕이 따가워서 그냥 들어왔어요. 네네네네. 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그 항상 보면 모든 일에 그린 라이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모든 일에 푸른 신호등, 꽃을 가꾸는데도 푸른 신호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란 카틀레아 한 개 남아 있습니다. 안 가져가시면 제가 합니다. 이제 협박합니다. 만화당량. 네, 아이시티 밤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 맞다, 맞다. 요거 하나 있네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 왈캐리에나 교배예요. 네, 엄청 이쁘겠죠? 네, 요거는 65,000원이에요. 태포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화해단지에 가면 이게 한 번씩 많이 나와요. 원래 조금 더 있어야 피우는데 지금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왈캐리아나는 이제 요 잎에서 나지 않고 꽃대가 새로 나요. 근데 이건 잎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왈캐리아나 피가 많이 들어가서 그냥 왈캐리아나 교배라고 해요. 그러면 실질 지아의 이름은 없는 거죠. 무명인 것이지요. 네네. 도리티스 세루리에요. 보라색. 요거는 분채로 5만원이에요. 네, 분채로. 근데 이제 항상 분이 깨질까봐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방송 끝내놓고 해그린 또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제가 나눠내서 7만원에 가지고 왔어요. 토분에 넣어서 분갈이 해서 일하고 나면은 이거 얼마 받아야 돼요? 그러면 택배비도 주셔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한 번씩 조금 씁쓸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웃으면서 나눔할게요.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진짜로 그린라이트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